그러니까 저는 고기 빼고 달걀 되고 해산물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야채 과일 이렇게 하면은 부족하지가 않고 거기에 두유도 또 좀 추가하시면 콩에 있는 좋은 단백질 섭취 네. 할 수가 있고요. 네. 고등어 됩니다. 근데 이제 빨간색의 뭐 연어나 네. 참치는 안 돼요. 너무 붉은색은 말고 네. 나머지를 네. 혈액 검사를 그럼 이렇게 결과치 받고 나서 작가님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여주기도 하고 네. 제가 이제 볼 거 아니에요. 네.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나요 이제? 저는 일단 백혈구 수치를 일단 봅니다. 그냥 항암을 하면 네. 백혈구 수치가 다 무너지거든요.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네. 그러니까 정상인들은 뭐 아주 건강한 사람 6이지만 일단 암이 오신 분들은 6인 분이 없어요. 그냥 4. 4나 4.5에서 시작을 해요. 네, 네. 근데 항암을 한번 딱 맞으면 네. 이제 포인트가 확 떨어져. 3.5. 뭐 3. 네. 어제는 정말 너무 충격적인 게 0.5를 봤습니다. 정말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였는데 17세인데 네. 고륙종 암이었어요. 네. 그런데 항암을 두 번밖에 안 맞았는데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원래는 6이었죠. 네, 네. 6이었는데 항암제를 맞아서 떨어지고 떨어져서 0.5. 심지어는 호중구가 0까지 간 날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럼 진짜 진짜 위험하고 굉장히 17세면 원래 6이죠. 이렇게 항암제가 독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항암제를 맞으면 백혈구가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더 치솟거나 10이 정상인데 막 14, 15, 20 막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진짜 몸 안에 암으로 인한 염증이 너무너무 왕성한 거예요. 네네. 왕성해서 올라가는 거고 그 어떤 암의 성질이 지금 죽지 않은 거고 항암제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 이하로 3 이거는 항암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정말 3점대까지는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2주 만에 저의 환자 4기암 환자인데 1.09였어요. 네. 진짜 낮죠. 네. 진짜 위험한 상태인데 네. 2주 만에 2.9로 올라왔어요. 저의 보충제 요법과 식이요법을 하고 네. 이럴 때는 정말 뭐든지 다 써줘야 합니다. 근데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되고요. 네. 전문 약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그 작가님은 이제 그 혈액 검사지를 받고 나서 네. 이제 보충제를 먹잖아요. 근데 네. 이제 보충제도 먹는 건 중요하지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기가 바뀌지 않으면 애초에 만나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시기가 파이토케미컬하고 관련이 많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 파이토케미컬에는 네. 그 야채 과일의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색깔 껍질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다항암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과에 네. 사과에는 올소릭 애시드라는 들어있죠.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들어있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뭐 양배추, 브로콜리에는 썰포라판 이거 굉장히 그 암의 기전을 억제하는 성분이에요. 네, 네. 이런 성분들을 제가 다 배합을 해놓은 거죠. 그 몽땅 주스에 네, 네. 그거를 드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케일 뭐 신선초 네. 보리새싹 이 녹색 네. 야채 속에도 굉장히 강력한 그 항암력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식이요법을 안 하고 보충제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그 치료하시는 약사님들보다 네. 제가 치료 효율이 조금 더 높은 이유는 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이 식이요법을 체크를 해요. 어떤 분은 막 못 먹으니까 네. 뭐 요구르트에다가 뭐를 타서 그쵸, 먹었다. 그렇죠. 예, 그런 많아요. 요구르트요? 네. 요구르트 안 됩니다. 이제 네. 뭐 먹는지 제가 또 다 식단을 올리라고요. 찍어 올리시거나 하면은 요양병원에서 진짜 너무 그득그득 나와요. 막 너무 이건 너무 식단이 과합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네. 난소암 3기 환자분 오셨는데 네. 항암하면서 요양병원에서 얼마나 편해요. 그쵸. 해주는 밥 먹고 네. 하니까 살이 5kg가 쪘다는 거예요. 항암 중에 살이 빠져서도 안 되지만 네. 또 난소암, 유방암 이렇게 호르몬 관련성 암들은 살이 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살이 찌다니요. 이건 너무 오버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식단을 봤더니 막 너무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죠. 조금 덜 먹어야 돼요. 체중이 그러니까 지금 오버되시는 분들은 한 끼를 이 몽땅 주스로 드시고요. 네, 네. 근데 또 몽땅 주스 좋다고 이걸 식사로 하시면 살이 빠져요.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들은
적정 체중이 계신 분들은 네. 더 이상 빠지면 체력이 없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미달이신 분들은 밥을 세 끼를 아주 꼬박꼬박 네. 많이 드셔야 되고 이 몽땅 주스는 정말 간식처럼 하루에 한 대접을 목표로 좀 나눠서 네. 드시면 되고 또 잡곡밥이 좋다고 무조건 잡곡밥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기암 환자들은 지금 소화력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막 죽을 드셔야 되는데 막 잡곡밥을 들면 안 되거든요. 죽을 드실 분들은 죽을 드시고 그 다음 죽에서 조금 더 나아지시면 진밥 네. 흰 쌀로 질게 해서 무조건 일단은 체중이 빠지면 안 돼요. 체중이 빠졌던 분은 올릴 수 있게 진밥이라도 드시고 그 다음에 몽땅 주스 이런 야채는 네. 정말 섭취할 수 있을 만큼 자기 환자들은 이 생야채 절대 안 되고 다 익혀요. 다 익혀서 스프 타입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 단계별로 하시는 거예요. 네. 생야채는 모든 네. 위장 소화기관도 아주 좋고 표준치료도 네. 끝났고 네. 그래서 그 정상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이제 생야채의 양을 늘리시는 거지 네. 자기암은 다 익혀서 스프 야채 스프처럼 다 끓여서 갈아서 최대한 다 손실 없이 흡수할 수 있게 그렇게 식단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몽땅 주스 한번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여기서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몽땅 주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하고 네. 믹서기 관련 논란도 한번 언급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믹서기. 네. 여기서 상품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아니 상품명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네. 네. 그냥 그 고성능 믹서기 있어요. 네, 네. 한 20-30만 원대. 비쌀수록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싹 갈리는 거 그 뭐 스무디 얼음까지 싹 갈릴 수 있는 성능의 네. 믹서기면 어떤 브랜드도 괜찮습니다. 꼭 제가 쓰는 뭐 믹서기가 최고가 아닙니다. 네, 네. 제 것도 지금 오늘 네. 고장이 나더라고요. 아, 5년을 매일 썼더니 네. 네. 이제 안 갈리고 이제 네.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매일 쓰기 때문에 잠깐 어떤 걸로 고르실 건가요 믹서기? 좋은 걸로 골라야 되죠. 네. 그 좋은 거란 어떤 걸까요? 좋은 거 이제 사양이 좋은 거 비싼 거 네, 비싼 거 고를 거고 네. 아 두유기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두유기 제가 너무 저렴한 걸 산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한 컵만 나와요. 네. 그런 거 말고 좀 적정 가격 선의 거를 저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더 잘 고르실 수 있죠. 네. 그리고 몽땅 주스는 저는 보통 사과 반 개, 제가 오늘도 했는데 사과 반 개, 오이 한 개, 네. 당근 하나, 토마토 하나, 그 다음에 양배추는 뭐 너무 크면 3분의 1, 예, 브로콜리 한 반 개. 네. 그럼 한 6개 정도 되죠? 네. 오늘은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이제 파프리카나 뭐 레몬도 있으면 레몬도 좀 껍질값 하나 정도 넣으시면 좋아요. 너무 시기 때문에 신 걸 안 좋아하신 분들은 용량을 조절하시고 파프리카도 있으면 하나 정도 넣으시고 네. 저는 브로콜리랑 양배추는 찢어.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싹 다 이거를 오이나 사과도 자기 환자는 빼세요. 익힐 수가 없으니까 네, 네. 나머지 야채들을 싹 다 익혀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하면 한 2-3일 저는 먹거든요. 네. 네. 그게 분량이에요. 그 이제 암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는 게 네. 채소 과일만 먹어도 되냐 이거하고 또 이제 아 저는 뭐 고기가 없으면 힘 안 나서 뭐 소고기는 괜찮을까요? 혹은 내지는 뭐 고등어나 생선 같은 건 괜찮을까? 이런 식의 네. 하나씩을 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는 고기 빼고 달걀 되고 해산물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야채 과일 이렇게 하면은 부족하지가 않고 거기에 두유도 또 좀 추가하시면 콩에 있는 좋은 단백질 섭취 네. 할 수가 있고요. 네. 고등어 됩니다. 근데 이제 빨간색의 뭐 연어나 네. 참치는 안 돼요. 너무 붉은색은 말고 네. 나머지를 네. 생선은 다 회 되냐고 하시는데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췌장암 환자였는데 네. 간신히 한 달에 14kg 빠지신 분인데 간신히 지금 설사하고 뭐 가스 차고 이거를 잡아드렸는데 냉면을 드셨대요. 네. 냉면 드시면 될까요, 여러분?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냉면이 이름이 냉이잖아요. 냉. 네, 네.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드시면 절대 안 돼요. 면 종류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따뜻한 칼국수는 될까요? 칼국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굉장히 염증을 일으켜요, 여러분. 저도 지금 5년이 지나고 모든 지표가 정상이어도 네. 밀가루를 먹고 나면 불편해요. 네.
그러니까 어딘가를 긁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막 배를 긁거나, 네. 네, 얼굴에 뭐가 돋거나, 생선도 그렇게 약간 절인 생선을 약간 살짝 찌는 것도 좋죠. 쪄서, 네. 아니면 조리시던가. 그렇게 요리법을 기름에 네, 네. 굽는 요리는 하지 마시고요. 네.